뭐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닌데 이게 너무 옛날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 자유민주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그 최일선의 경쟁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덕에 우리가 그래도 여기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보니까 이 학생들도 굉장히 훌륭하셔서 이 강좌가 잘될것 같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의 처음 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건실한 기업 대표분들께서 시간을 쪼개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주신 것 같습니다. 정말 잘돼 나갈 것 같고요. 이 5개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마치고 나서 곧 강원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할 때입니다. 그때 여기서 이렇게 잘 양성된 이런 훌륭한 자원들이 우리 또 특별자치도를 위한 그런 싱크탱크로도 저희들이 좀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좋은 또 의견도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레고랜드 가지고 요새 좀 시끄러운데 그거는 잘 수습이 되고 있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거를 많이 물어보고 싶으실 겁니다.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 일은 김진태이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커졌고 또 김진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막아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의미는 두고 제가 또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판관 속에 카나리아라는 것이 있습니다. 어떤 위기가 오는 것을 사전에 감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나름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강원도가 다 그것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잘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